다른 공간이라든지 다른 환경에서의 모습도 열어줄 생각이 있는 건지가. 그죠? 저는 괜찮은데 다른 환경에서의 저의 모습을 찍을 만한 게 거의 집에 있는 거 말고는 없는데. 집 아니면 집 주변 동네 아니면 나 항상 그 주변에 있는 그 짐. 운동? 운동하는데 아니면 교회 말고는 없으니까.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일상이라든지 아니면 차 안이라든지 집이라든지 뭐 내 여자친구를 인터뷰해도 되고 진짜 남자로서의 어떤 사람인지 재밌잖아. 그게 될지 안 될지 그게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담당하고 있는 트레이너고요. 몸의 디자인, 개인적으로 하는 운동 컨셉 혹은 뭐 몸에 아픈 데가 있다면 아픈 데에 대한 상담 그런 것도 카운슬링 해드리고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공연하시면서 몸 쓰는 게 거의 진짜 운동선수 정도 수준이시더라고요. 그 격렬한 정도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딱 두 시간을 거의 뭐 릴레이 하듯이 하니까 그죠? 트레이닝 하면서 그분이 갖고 있는 생각과 성향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이제 트레이너의 범주에 속하고 그런 과정을 1, 2년 하다 보면 상당히 친해지거든요. 그래서 개인사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서로 많이 하고. 호날이 맛있었네요. 맛있죠? 예. 너무 매워요. 안 매우세요? 저는 그 정도는 그냥 저는 매워요. 그래서 어제 먹고 와서 집에서 약간 고생했어요. 속이 약간 화했어요? 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많은 이런 아티스트들은 그 외적인 활동을 많이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많이 안 하는 편이고 거의 운동 그리고 이제 맛있는 거 이런 거 요리하거나 아니면 찾아가서 먹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 그렇게가 전부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혹시 메뉴 얼큰한 건 육개죠. 맑은 거는 감사. 아 육개장. 조금탕. 그러니까 은근히 그냥 기본 빵을 하는 건 사실 냉면집에 있는 저런 갈비탕집의 기본 빵은 해. 이게 되게 고르기가 다 어렵다. 그러니까 나주곰탕 갈까 그럼? 감자탕 좋다. 땡기지가 않아. 아니 앞쪽으로 좀 더 가볼까? 지금 저 요리에서 먹고 있는 사람한테 맛있냐고 물어볼까? 맛있어요. 가시죠? 난 냉면집으로 갔지 뭐. 갈비탕에 냉면이나 먹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인 것 같아. 네네. 네네. 그 아부리 소바는 몇 시까지예요? 아부라 소바 지금 하고 있어요. 소바를 하나 먹을까? 그거 아주 연분이에요? 네? 연분. 알아요. 뭐 음식에 대해 관심은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아시아 지역 미주 방문할 때마다 이제 지역별로 맛집을 찾아서 이제 방문도 하시고. 조지 맛있어. 누나 거기서 밥 먹어. 케이트링에서 파크 내줘. 네. 나 이따 해달라고 그랬죠. 네. 파고 되게 있어요. 또 뭐 있어? 밥도 있어? 네, 오빠 아 이게 다 끝나는데. 끝나고 먹는다고 좀 남겨놔 그래가지고 네. 먹을 수 있게 먹어. 헤메스 애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 오늘 제육볶음이 맛있었다. 오늘 뭐가 맛있었다 이러면 아 오늘은 공연 끝나면 이거 싸가고 싶다. 그러면 싸가서 호텔에서 먹거나 아니면은 싸 패킹을 해놓으면은 공연 끝나고 먹겠다. 그렇게 그냥
투어 일정이 빡빡한데도 늘 끼니를 챙기면서 관리하는 그런 모습이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별대로 찢어 먹어야지 맛있어. 뭐든 다 많이 먹어본 네. 사람이. 내가 찢어서 먹어봐. 이게 더 맛있대, 이거? 그리고 뭐 저녁에도 비는 시간 있으면은 꼭 운동을 꼬박꼬박 하시고 늘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We're talking to Taeyong. Really? So you're my main inspiration. That you're the MJ and you're the Freddie Mercury in Asia. And you're great, man. You're great. Just you're the legend. I think. I mean, after 50 years, you will be remembered as the greatest musician in Croatia. I'm so proud of you. I am Taeyang's friend, and also I think we're, you know, I consider him to be like my brother. 타티한다고 이미 타티한다고 얘기해놓고 장소 좀 그 창고 같은 거 어디서 빌린지 얘기 물어봤었거든. 내가 이게 창고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내년 3월 이후에 나오는 윤호 영장. 예예. 이제 어쨌든 3월 이후에 나오는 영장에 이제 군대를 가야 되니까 그 전에 이제 2월 달 beginning. 못 듣겠네. 응? I'm gonna get married. Really? Yeah. Wow. I don't know, bro. In the restaurant was the first time he told me. I was really, really surprised. I mean, I was shocked. Who gets married at that age when you're at the top of your field as a pop singer? Like, nobody gets married at that age. Like, before you go to the military, like, I just thought he was really like somebody. This is, I think, only Taeyang could do this. I mean, I think the simplest thing is they love each other. He loves his wife, she loves him. You know, there was a time they actually broke up, like in the middle. You know, he actually was having such a hard time that he asked me to live with him. And so there was a good few months where I was kind of living at his house, like spending every day with him, just because he was having such a hard time with the breakup. And you know, that's when I knew, I was like, oh, I think
he really loves her. He's really serious, and you know, that's really facts. That's really true. You know, once they got over that hump, like I knew they were gonna get married. He's usually very sure about what he's saying. It's a brave move. Yeah. 그렇게 싫었던 어떤 변화라는 게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내가 느끼기에도 굉장히 좀 많은 변화들이 생겼고 그 변화가 뭔가 내가 좀 더 다듬어지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 지금도 사실 계속해서 저를 변화시키는 건 유일하게 그녀이기 때문에 또 나 또한 그녀에게 그런 존재이고 싶고 어쨌든 그런 면이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 정말 이 사람과 함께 해야겠다. 결혼을 해야겠다.